프로듀서 아르마들로입니다. 사운드는 제게 창작의 동력입니다. 최근 작사를 하면서 같은 단어도 어떤 멜로디에 얹히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작업 중인 곡을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들어보면 멜로디에 얹혀진 가사 하나하나에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레코딩 퀄리티 24비트를 그대로 전달해줘서 저희가 의도한 디테일들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Would you kiss me? Would you hug me? 허락을 구할게. 저한테 사운드는 아무래도 영감인 것 같아요. 요즘 곡 작업에 또 참여를 하면서 전보다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있고요. 갤럭시 버즈 3 프로의 사운드는 각 장르의 장점들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들으면 808 베이스 저음역대 소스부터 일렉 기타, 하이햇 같은 그런 고음역대 사운드까지 각각의 소리가 정교하고 왜곡 없이 들려요. 안무를 짤 땐 안무실에서 큰 스피커로 음악을 틀면서 하는데 저는 이어폰을 끼고 짤 때가 몰입이 더 잘 되더라고요. 특히나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착용감이 되게 편해서 장시간 안무 작업에도 전혀 불편한지 몰랐어요.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고 있고요. 동작 하나에서도 정교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비트, 리듬, 그리고 호흡에도 디테일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K-POP 곡들도 점점 더 디테일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리듬, 멜로디, 화성, 그리고 사운드 요소 하나하나 의도를 담아서 정교하게 작곡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연 전이나 브레이크 때 혼자만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현장의 여러 소리들에 방해받지 않고 음악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마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는 주변 소음뿐만이 아닌 현재 착용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최적의 사운드를 들려주니까 몰입을 해치지 않더라고요. 해외 투어를 하면서 갤럭시 AI의 번역 기능을 써봤는데 사운드 퀄리티뿐만 아니라 갤럭시 AI 기능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지?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통해 곡에 담은 모든 의도와 디테일들을 음악과 무대로 저희가 팬분들께 드리고 싶은 즐거움을 여러분이 그대로 누리고 제대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